할렐루야 생방송 기적을 이루는 기도 달리다굼. 안녕하세요. 화요일 진행을 맡은 오홍규 목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곳에 오는데 건물을 짓는 곳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을 잘 짓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바로 기초공사가 잘 돼야 합니다. 튼튼한 바닥에 말뚝을 잘 박아야 튼튼한 집이 세워집니다. 기초공사를 잘 안 하면 매우 위험하죠.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기가 잘 돼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배드민턴을 배웠는데요. 처음 가면 폼을 가르쳐줍니다. 배드민턴 잡는 방법, 치는 방법, 폼을 잘 잡아야 공을 잘 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삶에도 기초공사가 잘 돼야 하는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기초가 잘 돼 있어야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고 신앙도 성장하게 되죠. 내가 하나님을 간절하게 만나고 싶고 또 기도도 응답받고 싶은데 잘 안 돼요 하는 생각이 드시면 내가 믿음의 기초를, 믿음의 기본기를 잘 배웠는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참으로 무더운 날씨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들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함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모두가 하나님 만나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뜨겁게 기도할 때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시청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날씨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늘 말씀 가운데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달리다굼 시청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생방송 기적을 이루는 기도 달리다굼 TV뿐만 아니라 유튜브로도 방송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도 함께 참여해 주십시오. 또 방송 중에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면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국번 없이 1522-5221입니다. 달리다굼에서는 여러분들의 기도 사연을 기다립니다. 오후 3시 내게 기적이 일어나는 시간. 기도의 기적을 경험하고 싶다면 1522-5221번으로 전화주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달리다굼입니다. 안녕하세요. 달리다굼에서는 위로와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드립니다. 달리다굼은 유튜브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채팅으로 기도 제목 남겨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1522-5221번으로 연락주세요. 여러분의 사연을 이메일과 직접 손글씨로 써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힘과 능력을 얻습니다. 말씀은 은혜의 통로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굿TV 시청자 여러분, 요즘 무더위로 밤잠을 설치며 힘들게 지내고 계시죠? 기온이 높아지고 체력은 소진되기 쉬운 이 시기에 우리는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쉼을 필요로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무더위 속에서도 큰 위로와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기라고 하십니다. 무더운 여름날에 짐을 지고 길을 가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우리 삶의 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직접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마음의 고통, 불안과 걱정, 이 모든 짐을 우리는 예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으십니다. 둘째, 영적 시원함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무더위 속에서 우리는 물을 마시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쉬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때 우리의 영혼은 시원해지고 새 힘을 얻습니다. 시편 23편 2절에서 다윗은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셋째, 공동체 안에서 쉼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모든 짐을 지려 하지 말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짐을 나누며 쉼을 누리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2절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서로의 짐을 나눌 때 우리는 더욱 강해지고 서로에게 힘이 됩니다. 특히 무더운 여름철에는 서로를 돌보고 함께 기도하며 격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무더운 여름철에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 우리의 짐을 맡기고 영적인 시원함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혼을 시원하게 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짐을 나누며 참된 쉼을 누립시다. 특별히 굿TV 달리다굼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할 때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나누는 동안 많은 분들이 전화 주고 계신데요. 오늘 첫 번째 기도 사연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옹기 목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고요. 어디 사는 누구신지 잠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구미에 사는 박수진 집사입니다. 네, 박수진 집사님. 네, 전화 잘 주셨고요. 우리 집사님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신지 한번 나눠주실까요? 아, 제가 결혼한 지 13년이 넘었는데 네. 아직 저희 가정에 세증명이 없어서 아유, 그러시군요. 네, 예, 그 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유, 참 우리 박수진 집사님이나 남편분이나 오랜 시간 동안 아이를 갖기 위해서 아마 기도도 많이 하시고 노력도 네.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떤 노력을 요즘은 하고 계세요? 일단 2011년도에 네. 당연히 임신이 됐는데 계기상이 한번 됐어요. 아유, 그러셨군요. 네, 그 이후에 이제 임신이 안 돼서 네. 인공수정 시험관 시술을 했었습니다. 그 여러 번 많이 하셨겠어요, 그렇죠? 예. 시험관 시술 하신 것들은 그러면 아직 최근에는 좀 아직 좋은 결과를 못 얻으셨나 봐요. 네, 최근에 지난달에 네. 이제 시험관 시술을 해보려고 네. 서울까지 올라갔었는데 네. 그때 뭐 코로나 확진이 돼가지고 아유, 그러셨군요. 내려왔거든요. 예. 우리 박수진 집사님 확진이 되셨어요? 예. 아유, 그러면 상심 크셨겠네. 서울까지 가셨다가. 예, 그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 가정에 원하시는 게 뭔지 그 뜻을 좀 알고 싶기도 합니다. 아유, 그래요. 저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렇죠? 네, 하나님 앞에 기도도 많이 하셨을 텐데, 네. 그 참 여러 가지 마음이 답답하고 또 힘들 때, 속상할 때 아마 남편분께서 옆에서 또 많이 지지해 주시고 하실 텐데, 우리 남편분은 어떻게 함께 신앙생활 하고 계세요? 네, 그 지금 남편이랑 네.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 네. 그 각자의 이제 위치에서 지금 같이 시청을 하고 계시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저는 지금 직장에 있고. 예. 그래요. 그 참 이렇게 시험관 시술을 했다가 잘 안 되면 참 마음이 어려우시잖아요. 예. 어떻게 그 속상한 마음을 남편분에게 한번 이야기해 본 적 있으세요? 네. 그때 남편분이 어떻게 반응하세요? 근데 이게 여자의 마음과 좀 남자의 마음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어떻게 다른 것 같으세요? 그 저는 이제 막 이렇게 결과에 연연하고 이렇게 상심이 좀 컸는데 네. 뭐 남편은 뭐 다음에 해보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일단 뭐 표현을 좀 이렇게 잘 안 하는 스타일이라서. 그 이제 우리 박수희 집사님은 참 어쨌든 노력했다가 안 되면 좌절감이 큰데 예. 남편분은 그래도 좀
의젓하게 꿋꿋하게 아, 또 다음에 한번 또 해보자. 네. 그렇게 남편분이 이야기해 주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뭐 이렇게 조금 그렇긴 한데 남편이 네. 이제 매일 새벽에 네. 저희 시어머니하고 같이 이렇게 새벽 전화를 닦고 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래요. 아마 남편이 그냥 그렇게 앞에서는 이야기하지만 또 참 이렇게 기도하면서는 마음이 많이 힘드실 거예요. 예. 예.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실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박수진 집사님도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예. 예. 열심히 기도하면서 노력해 보시고 예.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예. 예. 태의 생명을 주시면 예. 감사함으로 받고 아멘. 예. 근데 혹시나 또 예.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예. 또 하나님께서 또 두 분 예. 가운데 은혜 주셔서 예. 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테니까 아멘. 예,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정해질 것 같아요. 예. 너무 낙심하지도 말고 또 너무 이렇게 딱 목적을 정해놓으면 좌절감이 들잖아. 원하는 대로 안 되면 그쵸? 예.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러면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 가운데 자녀를 주시거나 아니면 예. 평강의 마음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한 번 더 노력해 보도록 하죠, 집사님. 예. 그래요. 오늘 그럼 제가 기도하고 예. 열심히 한번 노력해 보시죠. 네, 고맙습니다. 네. 혹시 다른 기도 제목도 있으세요? 제가 이렇게 좀 난임이었고 하나님한테 원망하는 기도를 좀 많이 했었어요. 네, 네. 어떠한 결과가 있더라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요. 그래요. 참 이게 마음속에 간절하게 원하는데 참 그게 잘 안 되면 원망하는 마음이 많이 들죠. 당연히. 네, 네. 근데 어쨌든 그런 마음 들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낼 수 있도록 네. 같이 기도하도록 할게요. 집사님. 네. 고맙습니다. 네, 집사님 그럼 제가 말씀 읽고 기도하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잠언 3장 5절로부터 6절 말씀인데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아멘.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박수진 집사님 가정에 또 태회복을 열어주시고 아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집사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이 시간 우리 박수진 집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자녀를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여러 가지 노력도 많이 기울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공수정으로 또 시험관 시술로 여러 가지 하나님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하나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 박수진 집사님 몸과 마음에 큰 또 아픔과 또 좌절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딸의 마음을 주님께서 하시오니 먼저 우리 박수진 집사님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박수진 집사님 남편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날마다 새벽마다 하나님 엎드려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하나님 이 아들의 기도도 주님 아버지 들어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바라옵기는 정말 이 가정 가운데 간절하게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가정 가운데 자녀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안 될 것이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가정의 대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 혹여나 나의 뜻과 다른 결과가 나올지라도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고 이 가정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박수진 집사님과 우리 남편분에게 또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수진 집사님 하나님 그 믿음 늘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강하고 견고한 마음 주시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 시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가정 가운데
귀한 복의 자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간절한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 네, 집사님 힘내시고요. 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기억해 주시고 우리 박수진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화 반갑습니다. 잘 하셨고요. 예, 네, 예. 어디 사는 누구신지 잠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흥에 사는 경기도 시흥에 사는 네. 예, 홍정혜 권사예요. 홍정혜 권사님. 네네. 네, 권사님 전화 잘 주셨고요. 어떤 기도 제목 네. 있으실까요? 기도 제목이 너무 많은데요. 그래요. 제가 해야 되는데. 네. 제가 기도를 그렇게 못하고 이러고 그냥 너걸놓고 있네요. 아유, 우리 권사님 또 아. 여러 가지 힘드신 일이 많으신가 봐, 그쵸? 예. 기도할 일이 많으시죠, 그쵸? 기도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요. 그래도 전체를 한번 권사님 이야기해 보세요. 기도 제목. 제가 원래 좀 젊었어부터 이제 위가 안 좋아요. 아유, 그러셨군요. 예. 근데다가 이제 3월달에 검사하니까 위궤양이라 네. 그래요. 위궤양. 그동안 이제, 아마 지내시면서 소화도 잘 안 되시고 안 되고 막 쓰리고 애리고. 쓰리고 많이 힘드셨겠네, 그렇죠? 그래서 약도 먹고 해서 했는데 네. 그리고 장도 안 좋아서 장도 안 좋으시고 장이 안 좋아서 뭐 이렇게 먹으면은 네. 화장실을 두 번씩 세 번씩 가야 되고. 아유. 우리 권사님이 신경 쓰는 일이 많으신가 보다, 평소에, 그렇죠? 신경이 예, 좀 예민해요. 예민하고 신경 많이 쓰시고. 예. 뭐가 가장 힘드세요, 요즘은? 요즘은 골다공증. 골다공증. 네, 골다공증에다가 예. 그 저기 뭐야, 두 가지예요. 네. 골다공증도 있으시고 또 위장도 안 좋으시고 관절염에다가 관절염이고 아유 예. 참 이 눈 아프신 거 다 가지고 계시네, 그렇죠? 예, 눈도 안 좋고 눈도 안 치아도 좋고. 다 몸이 그러기도. 많이 아프면 권사님 예. 마음도 좀 많이 우울하시겠다, 그렇죠? 그죠? 아프니까 하나님과 나와 이렇게 네. 기도 집중이 안 돼요, 막. 집중, 그렇죠. 아프면 네. 사람 마음이 네. 마음도 힘들어지거든. 우울해지고 네. 절망감이 네. 생겨, 그렇죠. 막 싫어요, 만사가. 만사가 귀찮고 힘드시고. 예, 예. 그래요. 권사님 식사는 잘 챙겨 드세요? 식사는 그러니까 치아가 네. 안 좋으니까. 치아가 안 좋아서 식사도 네. 어려우시고. 예, 밥 먹는 것도 좀 어렵고요. 아, 우리 권사님 그럼 뭐 별로 즐거운 게 없으시겠다. 좀 그래요. 그렇죠. 예. 그래요. 자, 그러면 예. 일단은 몸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권사님 예. 또 다른 기도 제목 뭐가 있을까요? 자녀들도 네. 모태 신앙으로 자녀들도 신앙생활 잘 했었는데. 네, 네. 딸은 이제 교회 네. 같이 저랑 나가요. 네. 이제 남편도 사회하고 이제 예순자 하나 있는데, 네네. 그냥 좀 다니다가 그냥 쉬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 나가는데 사위하고 예순자는 믿음 네. 생활을 쉬고 있네요. 예예. 예. 그 우리 사위 예순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네,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또 큰아들 큰며느리가 네. 큰아들이 재혼했어요. 네. 신앙생활 잘했었는데, 네. 저기 뭐야 불교 믿는 그 부인을 또 만났어요. 그러니까 재혼한 며느리가 이제 불교 신앙을 가지고 예, 있네요. 예, 아주 막 골수파예요. 아, 그러시구나. 그러다 그래서, 보니까 아드님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지금 안 하고 계세요? 안 하고 아무래도 아내 쪽으로. 아내 쪽으로. 예. 오, 그 예, 어떻게 마음의 중심도 흔들리세요, 아드님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그쪽으로 아주. 아예 따라가 버렸어요. 그렇죠. 아유, 그럼 기도해야 되겠네요, 진짜.
막 진짜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기도를 이렇게 못 하고 있어요. 그러게, 우리 권사님이 몸이 이렇게 안 좋으시다 보니까 네. 또 네. 그래요. 같이 기도하죠, 권사님. 아 예. 우리 큰 아드님 또 큰 며느리 가정에 복음에 예. 예, 빛이 예. 비칠 수 있도록. 예. 그래요, 권사님. 또 혹시 기도 제목 있으세요? 뭐 작은 아들은 그냥 네. 잘 살고 있어요. 작은 아들 잘 하고. 살고 있고. 예. 우리 권사님 어쨌든 건강 회복하고 예. 우리 예. 딸 가정, 큰 아들 예. 가정 믿음 생활 예. 잘할 수 있도록 그걸 기도하면 되겠죠? 예예. 예. 그래요, 권사님. 그럼 제가 말씀 읽고 기도하도록 예.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마태복음 11장 28절로부터 29절 말씀인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 권사님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쉼을 누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권사님 네 제가 기도할게요 권사님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이 시간 홍정의 권사님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권사님 일평생 살아오면서 또 위장장애로 하나님 소화 기능이 약해서 많이 힘들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골다공증도 있고 관절염도 있고 또 하나님 치아도 또 좋지 않아서 식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모든 부분들이 이제 쇠약해져서 하나님 아버지 몸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때로는 마음도 우울하고 울적하고 힘이 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권사님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무엇보다도 우리 권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이 시간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세상이 줄 수 없는 힘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주시는 그 믿음으로 독수리 날개치며 날아오르듯이 날아오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권사님 살아오면서 인생에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참 많았을 줄 압니다 그 모든 것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맡기기 원합니다 모든 수고의 짐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따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사위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로 그의 삶을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위뿐만 아니라 외손주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외손주 가운데도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큰아들 또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 이 가정 가운데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우리 며느리 하나님 비록 지금은 불교 신자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 며느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시어머니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씨앗이 심겨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열렬한 불심이 변하여 하나님을 향하는 신앙심으로 바뀔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권사님 마음들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정말 세상을 바라보면 기쁠 것이 없지만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참된 기쁨과 평강과 쉼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권사님 힘내시고요 네 건강도 회복되시고 또 마음의 평안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권사님. 네, 지금 계속해서 전화로 기도 제목 남겨주고 계신데요.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달리다 굼에서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화 국번 없이 1522-5221입니다. 그리고 굿TV에서도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을 기다립니다. 굿TV는 매우 열악한 제작 환경 속에서도 27년간 꿋꿋하게 복음 전파라는 사명에 충실해 왔는데요.
오랜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새 사옥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새 복음자리에서 더욱 풍성하고 은혜로운 복음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직 준비하고 채워야 할 것이 많은 상황입니다. 쉬지 않고 계속 복음 사역을 이어가며 축복의 통로가 되고자 하는 굿TV의 걸음에 여러분이 기도로 동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후원 계좌도 열려 있습니다. 굿TV의 미디어 선교 사역을 격려해 주시고 복음의 등불을 환히 밝혀 주십시오.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들어오는 동안 잠시 찬양 한 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환호성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어둡고 무너지고 멈춰선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Sing it fire!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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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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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을 발하라
세상은 사람들의 사랑과 인생에 대해 노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을 노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모세와 미리암도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기쁨과 힘을 얻습니다. 네, 지금 유튜브로도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신데요. 어떤 기도 제목 남겨주셨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영애님, 하나님 아버지, 남편 집사님 왼쪽 무릎 아프고 염증도 심합니다.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두 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일날 성전에 나와 예수님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네, 우리 김동영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원치 않는 삶 가운데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잘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비딘도 임마누엘 크진 형제님, 감사합니다. 불면증 치유받고 오장육부 자유롭게 치유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네, 김영옥님, 예수님 남편 건강 회복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완전하진 않지만 20일부터 회사 출근합니다. 예수님 안전하게 보호해 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아멘. 네, 잘 되셨네요. 빛 인도 임마누엘 크진 형제님, 네, 그러나 저는 또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점금같이 일어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한나님, 하나님 우리 동생이 공무원 시험을 봤는데 좋은 결과 있게 해주시고 가족 모두 건강할 수 있게 해주세요. 민말숙 선생님, 가족 모두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예, 기도 제목 남겨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 제목 남겨주셨는데요. 계속 같이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기도 사연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옹기 목사입니다. 저는 전주에 사는 양옥자 원사입니다. 아유, 양옥자 원사님. 예. 네, 반갑습니다. 전화 잘 주셨고요. 예. 네, 우리 권사님 기도 제목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그 저희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에 어르신들이 많아요. 아, 교회에 어르신들이 많다고요? 예. 네. 그래서 젊은 목사님들 많이 저에게 오셔서. 네.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들을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아, 그러니까 교회 어르신들이 많고 젊은 분들이 좀 많이 없어서. 네. 우리 젊은 청년들이 많아지면 좋겠다 이런 거죠? 예예예. 예, 예. 아, 그래요. 좋습니다. 권사님 또 어떤 기도 제목 있을까요? 저희 큰아들이요. 네. 고등학교까지는 잘 다녔는데 결혼하고 교회를 안 나가서. 큰아들이. 네. 네. 아니, 결혼하고 교회 안 나가게 된 뭐 계기가 있어요? 아니, 예수 안 믿는 누나를 얻었어요. 결혼을. 그러니까 이제 결혼했는데 며느리가 신앙생활 안 하다 보니까 우리 아드님도 이제 신앙생활이 좀 약해졌네요, 그러면. 예, 예, 예. 네. 그 어떻게 자녀들한테 한번 권면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우리 아들 반응은 어때요? 안 믿는다고 하고 가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권사님 혹시 지금 통화하는 곳이 어디세요? 여기 전주에요. 전주 밖이세요? 집 밖이세요? 아니요. 저기 방 안에 있어요. 방 안에 있어요? 네. 아, 그래요. 다른 소리가 좀 들려서 그런데. 네. 그래요, 권사님. 어쨌든 우리 큰아드님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기도하도록 하죠. 네, 손주들 4명 있으니까 손주들 줘요. 손주들. 그래요. 네. 손주들이 4명? 네. 예. 그 다음에 큰딸 가정이 코로나 있으면서. 네. 그냥 안 나와요. 뭐라고요? 코로나 있으면서 안 나온다고. 아, 코로나 이후로 안 나온다고? 네. 어느 분이 코로나 이후로 믿음생활 잘 안 하세요? 큰딸이. 큰딸이. 네. 아유, 그렇군요. 우리 큰딸님도. 네. 신앙생활이 멈춰 있네요 지금. 네, 그때 난 잘 좋아하면 잘 다녔어요. 그 전에 잘 다녔는데. 네, 코로나 이후에서. 그러면 지금 권사님 가정에 신앙생활. 네. 하시는 분은 권사님 혼자 계세요? 아, 저하고. 네. 둘째 아들하고 막내 아들하고네. 아, 둘째 아들하고 막내 아들은 신앙생활 잘하고. 네. 그다음에
또 셋째 딸 있어요. 아니, 저 막내 딸. 막내 딸. 네, 막내 딸 가정도 믿음 생활하고. 믿음 사람 믿음 생활을 안 해요. 안 해요, 막내 딸도. 네. 그러면 지금 큰 아들, 큰 딸, 막내 딸이 믿음 생활 안 하시는 거네요. 예. 아, 그래요. 그러면. 손주도 안 하고. 예, 손주들도 안 하고. 예, 예. 그래요, 권사님. 요분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예. 예, 또 어떤 기도 제목 있으실까요? 저기 좀 우리 사촌 동생. 네. 둘이 안 믿어요. 그래서 아, 사촌 동생. 예. 또 우리 권사님 중요한 기도 제목은 가족 구원이네, 그렇죠? 예예예. 예. 그래요. 아유, 우리 가족 구원 위해서 권사님께서 열심히 기도하시니까 예, 예.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다 보면 예. 반드시 하나님의 때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권사님. 예. 그래요. 그럼 같이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죠. 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제가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권사님. 예. 네. 감사합니다. 시편 126편 5절로 6절 말씀인데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권사님. 아멘.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우리 양옥자 권사님 특별히 섬기는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많은 어르신들이 있는데 바로 없기는 좀 더 많은 젊은 분들이 믿음 생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변에 있는 많은 젊은 가정들이 주님 전으로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의 간곡한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 우리 많은 젊은 친구들이 또 하나님 청년들이 또 우리 차세대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권사님 교회에 나와서 함께 믿음 생활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 또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큰아들 또 큰딸 하나님 우리 막내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린 시절 심겨진 복음의 씨앗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환경이 어떠한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저들의 상황 가운데서 다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주님을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역사해 주시고 움직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자녀들의 가정이 모두가 다시 한번 뜨겁게 예수님 믿고 그 모든 손자들도 하나님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우리 둘째 막내 아들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자녀들을 통하여 또 믿지 않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사촌동생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권사님의 사촌동생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도 하나님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여 우리 사촌동생들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하나님, 정말 그 가정이 주님 안에서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권사님 하나님 기도하는 일에, 가족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 아버지 눈물로 씨앗을 뿌릴 때 반드시 단을 거둘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열매 맺는 날까지 우리 권사님 하나님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게 해주시고 반드시 기도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권사님의 모든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양 권사님. 네, 힘내십시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네, 이번에는 달리다금으로 들어온 편지 사연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익명의 집사님으로부터 편지가 왔는데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무릎이 아파 걷지 못하는 저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제 무릎은 현재 병원에서 시술이 필요하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 부담이 돼 시술을 미루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무릎에 물이 찼다고 했지만 제가 혼자 살고 있어 병원 가는 것조차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신청해 둔 것이 있어 병원 센터장님이 오실 때만 병원에 갈 수 있는데요. 한동안 계속 비가 오는 바람에 저를 도와주시던 센터장님도 오지 않으시고 진통제로만 계속 버티는 날들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제 장마는 끝났지만 앞으로도 비 때문에 병원에 가지 못하는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잘 움직이지 못해 요양보호사님이 잠시 집에 오셔서 집안일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 무릎이 온전히 회복돼 교회에도 나가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 저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교회에 나가지 않아서 걱정입니다.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나가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어떤 일인지 모르나 하나님께서 저희 아들 마음에 있는 상처를 어루만져 주셔서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로 함께 해주시는 중보 기도자분들과 목사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라고 익명의 집사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우리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바라기는 꼭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셔서 우리 집사님이 경제적으로도 어렵지 않도록 도움받아서 꼭 수술 받으실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상처받아서 교회 나가지 못한 우리 아들, 아마 이 방송 보는 분들 중에도 혹시 마음의 상처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상처받아서 신앙생활 하지 않고 있는 분들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상처 위로해 주시고 다시 교회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사람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고 하는 것이죠. 그 어떤 사람도 교회에서 상처받지 않고 지낼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상처받을 일들이 많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바라보고 잘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또 시청자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또 아프신 분들 같이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안수하고 또 여러분 중보 기도하실 분들 함께 이 시간 우리 GTV 시청자 여러분 모두가 함께 또 중보 기도자의 동력자로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3편 26절 말씀인데요.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라. 아멘.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익명의 집사님 무릎이 아파 걷지도 못하는데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 하나님 수술도 받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린 이 집사님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수술 받을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도움의 후원자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수술 받고 꼭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어 하나님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집사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교회에서 상처받아 믿음 생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상처받은 것 때문에 교회 나가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교회는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교회 가서 상처받지 않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해서 상처받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그것을 잘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이 방송을 보는 분들 중에도 마음의 상처로 믿음 생활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러나 이제 하나님 사람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들 꼭 하나님 다시 주님 전에 나가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상한 마음도 위로하여 주시고 이제는 더 이상 사람 때문에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견고한 마음도 주시고 또 하나님 강한 믿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우리 시청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병상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변의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든 기도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주님께서 이루어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모든 낙심과 절망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시청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지금 전화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늘의 마지막 사연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화 잘 주셨고요. 네. 네, 어디 사는 누구신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주에 살고요. 강서교회 다니는 전혜라 권사입니다. 네, 전혜라 권사님. 네. 네, 권사님 전화 잘 주셨는데 네. 권사님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세요? 기도 제목은요. 네. 저기 집을 이제 이렇게 월세를 살고 있는데 만기가 다 돼가요. 10월 달까지요. 네네. 그래서 이제 집주인이 이사를 가라 그래서 이제 집을 아이고. 구하러 다니는데요. 네네.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 이게 저기 가면은 좀 이제 연약하고요. 네. 또 마음에 드는 집은 또 저기가 월세가 또 더 비싸고. 비싸고. 그래서 이제 좀 저기 힘들고요. 네네. 첫째는요 이제 아들하고 네. 둘이 사는데 아들이 있는데 회사를 다니는데요. 네네. 저기 일 끝나고 오면은요. 네. 저기 이제 예배 생활도 잘 하고 교회에서 뭐 봉사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제 네. 직장을 다니면서부터 교회도 잘 안 가요. 아들이. 예, 네, 아들이 잘 안 가고요. 안 네네. 나가고요. 일을 끝나고 오면은 이제 부회가를 하는데. 예. 저기. 맥주를 사와가지고서 저기 매일 먹어요, 매일이요. 아들이? 예. 아들이 아직 결혼 안 했나 봐요? 결혼 안 했어요. 나이는 많아가지고. 나이가 어떻게 돼요, 아들이? 80년생이에요, 80년생. 80년생이면 한 40대 정도 되나요? 45살. 네. 그게 아마 이제 혼자 외로우니까 아마 집에 들어와서 그렇게 혼자 술을 먹나 봐요, 그쵸? 네, 착하긴 엄청 착해요. 그래 우리 아드님이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하는 재미도 경험하고 또 좋은 자매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네 그쵸? 네. 그래갖고 이제 제가요 저기 무릎이 좀 아픈데요. 저 병원에서 인공 수술을 해야 되는데 네. 물질이 없어가지고 이제 수술을 이제 저기 못하고 또 이제 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었었는데 이사를 네. 가게 되는데 그 이사 가는 비용도 또 만만치 않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이사하는 게 참 또 어렵죠. 저기 기도해 주고요. 네. 이제 단 한 가지는 저기 네. 알레르기 체질이 있어 가지고서요. 우리 저기 권사님이 알레르기 체질이 있어요? 네, 네. 그래 가지고 음식을 마음대로 잘 못 드세요. 아무거나 저기 못 먹어요. 아유, 그럼 또 힘드시겠네. 네, 그래서 좀 힘들고 그렇게 된 지는 20년 됐어요. 20년이 그 알레르기가 저기가 생겨난지는요. 그래요. 아유, 그럼 뭐 음식 먹는 게 참 많이 어려우셨겠어요, 그동안 그렇죠? 네, 그래서 어디 가서 저기 식사 잘 못 하시겠네. 어디 가서 모임 같은데 뭐 그런데 가도 네. 저기 잘 못 먹고 그래서 그 알레르기 체질 저기 바꿔지겠지. 그래요. 기도해 주시고요. 아들이 무릎 네. 저기 다리를 발등을 네. 고등학교 2학년 때 다쳤는데 회사에 가서 일을 많이 하면은 네. 다리가 이렇게 발등이 좀 아파요. 예, 아프대. 그래 보면 뭐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다리야. 막 그러고 또 앉아 있어 가지고서요. 네, 그 권사님 그러면 치료받는 거고요. 그래요, 권사님. 네. 네. 네, 이제 우리가 방송 시간이 네. 이제 다 돼가지고 네. 제가 이제 그 말씀 읽고 네. 권사님 말씀해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제가 이제 기도할게요. 네. 네, 제가 말씀 한 구절 읽고 기도할게요. 네. 네, 시편 124편 8절 말씀인데요. 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아멘. 우리 권사님 또 권사님 건강, 아들 건강, 이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이 시간 전해라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권사님 그동안 살아왔던 처소를 이제 하나님 다시 새롭게 이사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왔던 곳처럼 좋은 곳으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권사님 가정에 가장 적합한 처소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실히 열심히 일하는 우리 아들, 이제 하나님 다시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전에 나가서 하나님 의지하며 예배드리는 기쁨과 감격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뿐만 아니라
아니라 우리 아들에게도 하나님 좋은 배우자 만나서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 이루며 하나님 정말 주님 주시는 가정의 기쁨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권사님 무릎이 아프고 또 알러지 체질로 오랫동안 힘들게 지내왔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 무릎 가운데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수술을 받을 수 있는 또한 물질적인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하나님 알러지 체질로 오랫동안 힘들게 지내왔는데 하나님 그 체질이 바뀌어져서 하나님 더 이상 고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권사님 우리 아들 함께 늘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가정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구하는 모든 것 다 들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건강하세요 목사님. 네 권사님 승리하세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생방송 기적을 이루는 기도 달리다궁 여러분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자신을 위해 또 가족을 위해 중보기도를 요청한 분들이 참 많았죠.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내 기도는 언제 이루어질까? 또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봐 참 불안해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날마다 말씀의 길에 굳게 서서 말씀을 성실히 지키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그분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불안함을 사라지게 하고 가장 안전하며 복된 삶입니다. 매일 말씀과 기도로 복된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살아나라, 일어나라, 달리다궁!